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석유가 참 많이 나는 나라, 또 차베스, 대중영합주의, 사회주의 정권, 마두루,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이, 난민 이런 단어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하는 과정도 여러분들 뭐 그냥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아주 쉽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또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대법원들도 다 정치적인 인물에 대해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어 가지고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선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뭐 한 해 두 해야 괜찮겠지만 10년 20년 정도가 되면은 특정 정치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 그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을 수탈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자본가들도 협력하면서 적당히 자리세를 주고 그렇게 자기의 안위를 구하겠지만 나중에는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뭐 대책이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번에 이제 그리스가 계속해서 이제 우파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결국 선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CDP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가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그 난민, 국민들이 떠나는 겁니다. 엊그제 동아일보 외신에서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00만 정도가 떠났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어 기사를 한번, 영문 보고서 같은 걸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떠났는가, 베네수엘라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올해 2023년 5월까지 732만 명이 떠났네요. 그리고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가 정정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난 사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난민이 발생한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제 732만 명이 떠났는데, 732만 명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남미하고 카리브 인근 지역에 정착을 한 거죠. 614만 명이 대개 라틴 아메리카하고 카리비안 국가들에게 그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생계 기반 자체를 다시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떠났던 베네수엘라로 다시 돌아가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30만 명 정도인가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 30만 명 정도가, 732만 명이 떠났다가 30만 명 정도가 도저히 이제 외국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시 눈물을 머금고 나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이후로.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의 25% 정도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빈곤율이 95% 정도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75%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700% 정도 올해는. 그리고 한 해 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3000%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매우 높고 삶은 매우 터프하다. 2022년 1월 달에 PBS의 방송에서
한 그 시민이 한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권력을 통제할 수 없으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가 철두철미하게 약탈하고 썼다라는 겁니다. 732만 명 가운데 85% 정도가 614만 명이 라틴 아메리카의 17개국에 대부분 정착하게 돼. 멀리 못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도 부유층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사전에 미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안 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미국을 가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 좀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으로 모국으로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2022년도 10월 17일자에 영국의 BBC 방송에 그 당시 기준으로 710만 명, 5월 기준으로 700 몇만 명입니까? 732만 명. 예. 2015년 이래로 710만 명이 떠났다. 인구의 25%가 나라를 등진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특히 이제 미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미인대에서 상을 많이 받았죠. 예. 참 이런 겁니다. 뭐 수천 수만 킬로를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게 뭐 일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가.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 떠난 사람들 가운데 2022년 기준으로 2015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5만 4천 54만 많이 갔네요. 54만 5,200명은 미국에 정착한 거죠. 이건 굉장히 상류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스페인을 정착해서 43만 8,400명. 모국 이렇게 언어가 통하니까. 그 다음 이제 대부분 그런 예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렇게 정착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BBC 방송인데 베네수엘라로부터 출발해 이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까지 다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선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차베스가 참 여러분들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다 전산한 거죠. 아마 터치스크린 방식을 쓸 겁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러니까 카라카스, 예, 그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수도가, 예, 거기서 뭐 다 만드는 겁니다. 그냥 선거 숫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지경이 되면은 뭐 도저히 뭐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참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이 문제에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다시는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 이제 식자층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특히 이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큰 그 카르텔처럼 다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국민 대중들까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뭐 공병호 TV 같은 경우도 송출량이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같은 걸 다 조절할 테니까 이런 정보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참 없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가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활용을 못하면은 그러면 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스포츠 같은 걸 보면은 일사만루라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못 살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못 살린 기업들이 팀이 되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똑 마찬가지거든. 세상사가. 베네수엘라에 한 700만 명이 이제 이동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찾아보니까 732만 명. 올해 5월까지 그중에 30만 명이 다시 베네수엘라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도
2022년 기준으로 54만 5,200명 정도는 미국에, 그리고 43만 8,400명 정도는 스페인에, 그리고 한 85% 정도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 흩어졌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가 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결국 국가라는 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혈연 중심으로 보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이게 계약체라고 보기 때문에 계약이 서로가 이행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선거 부정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국민들의 그런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훼손돼 가지고 선악이라든지 정의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혼돈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비용들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 못하게 하고, 투표소에 가면은 투표용지 교부받을 때 정품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사인, 자기 사적 도장으로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변경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다 돌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나라 사랑하는 분들은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